일단 리케르가 말하는 그 참된 코기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가짜 코기토에 대립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 참된 코기토를 리케르는 상처 입은 코기토라고 부릅니다. 상처 입은 코기토, 코기토 블레세. 상처 입었다는 것은 결국 투명성의 훼손이 같다는 얘기예요. 또는 데카르트적인 코기토는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다룰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코기토라면은, 리케르가 제시하고 있는 코기토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일종의 병든 코기토입니다. 불완전한 코기토예요. 그리고 리케르가 볼땐 이게 정말로 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린 과연,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정신분석하고 여기다 논의에 끌어들이면은 사실 그렇게 말하기 힘들게 되죠. 자, 프로이트도 그렇고 락강도 그렇고 정신분석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이 의식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정신이 곧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 안에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고 또 의식의 영역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의식의 영역은 더 크고 의식은 오히려 작은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 그러니까 무의식 가설을 제시하면서 프로이트가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의식은 무의식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무의식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건데, 말하자면 억압된 어떤 것들인데,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을 밀려난 어떤 것들인데, 의식은 그 무의식 영역에 있는 것들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볼 수가 없고 그것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노이로지 환자들의 어떤 징후들, 뭐 강박증이라든가 아니면 꿈, 아니면 말실수, 그런 것들의 어떤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무의식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의식은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프로이트는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이렇게 무의식과 의식을 갈랐을 때, 그러니까 자아가 이렇게 분열된 이래로 정신분석학에 의해 사실 의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명하다, 나는 내 자신의 내면을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불가능해진 거죠. 데카르트의 코기토에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을, 그런 주체 개념을 프로이트는 제시한 셈이에요. 그리고 리케르도 이 정신분석학, 프로이트를 별도로 다루는 책도 냈었거든요. 해석에 관하여 프로이트 어쩌고저쩌고. 근데 거기서도 이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리케르는 정신분석학과 그다음에 구조주의의 어떤 주체에 대한 그 불투명성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기토는, 참된 코기토는 상처 입은 코기토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병든 코기토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리케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어요. 주팡스, 동크 주시. 라틴어로는 코기토, 여기서 코기토가 하나 나왔죠. 에르고 숨. 이라고 말했는데, 리케르는 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니까 생각한다고. 말하자면은 주시 동크 주팡스, 또는 숨 에르고 코기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를 역전시킨 거예요. 내가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존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미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영역이고, 게다가 일종의 효과, 이 존재의 효과일 수도 있는 거고, 일종의 허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투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꽤 잘한다고 우리는 믿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믿는 것만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고 리케르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이트의 유명한 예가 있는데 그 우울증 환자인데 환자가 일종의 강박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계셨는데 지병이 있으셨고 한창 병상에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옆에서 계속 수발을 들었는데 근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계속 똑같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꿈에서 나타나서 아들이랑 얘기를 해요. 근데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죽었는데?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이 죽었다는 걸 모르시네? 이게 동일한 꿈의 내용이 매일 밤 반복된다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이거를 우리는 무의식의 차원을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프로이트는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 환자가 프로이트한테 전한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꿈에 관해서 전달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아버지는 죽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른다. 이겁니다. 꿈의 내용은. 이건 말하자면은 자 의식은 무의식에 접근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의식의 내용들이 의식의 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압축과 전치가 있다고 프로이트는 말해요. 그러니까 왜곡되고 변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꿈을 우리가 꾸고 그 내용을 기억한다는 것은 의식이 그것을 파악했다는 건데 그렇게 파악된 내용은 원래 무의식 안에 있던 내용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질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의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이것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프로이트는 믿었고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하죠. 내가 원한 대로를 앞에다가 넣는 겁니다. 삽입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마찬가지로 그 다음 문장에도 내가 원한 대로를 삽입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환자의 무의식에 실제로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고 프로이트는 믿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죠? 내가 원한 대로 아버지는 죽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대로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른다.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의식은 환자의 의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자, 아들은 아버지가 병상에 있을 때 옆에서 간병을 했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간병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포기하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힘들었겠죠. 그래서 환자는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생각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이 너무 자기 자신의 도덕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못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무의식 영역으로 억압시켰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가 죽길 바랬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아버지가 죽길 바랬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난 정말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그러나 내가 원한 대로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죽길 원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모른다. 라는 내용으로 프로이트는 해석을 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에 드러난 그 왜곡된 양태를 무의식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이때 환자의 의식 속에 담긴 내용과 그 텍스트와 의식적인 텍스트와 무의식적으로 다시금 재구성된 이 텍스트 이 둘이 불일치하죠? 너무나 달라요. 그렇다면 대개 경우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경험한단 말이죠. 사람들과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후회하거나 어떤 생각을 합니다. 이때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이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의식적인 생각들 정말로 확실할까요? 물론 의식적으로는 확실하겠죠. 하지만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과연 같은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무의식에 접근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정신분석학의 주장을 우리가 만약에 수용할 수 있다면 적어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결론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되려 모르는 부분이 아마도 더 많을 겁니다. 내가 하는 선행의 의미 또는 악행의 의미 의식적인 내용은 알겠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저항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폭력을 행사한다고 믿으면서 사실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극단적인 불일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자기의 해석학으로 넘어가 보죠. 일계류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행동으로 해서 기호, 상징, 그리고 텍스트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은 자기애는 없다. 자기애는 이러한 매개항들에 대한 해석과 일치한다.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생각보다 잘 모른다면 결국 나 자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죠. 마치 프로이트가 꿈을 통해서 또는 말실수나 어떤 다른 징후들을 통해서 무의식에 접근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모르는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물을 거치는 게 맞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호, 상징, 그리고 텍스트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자기 이해는 환상이라고 우리께는 말합니다. 자기 이해는 오직 간접적으로만 그리고 매개적으로만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매개된 자기 이해, 매개된 자기 이해를 리케르는 자기의 해석학적 원리로 삼습니다. 마치 가다모가 선입견을 해석학의 원리로 삼았던 것처럼 리케르는 매개된 자기 이해를 해석학적 원리로 삼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개된 자기 이해는 언제나 기호, 상징, 그리고 텍스트의 매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리케르는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활동, 우리의 모든 실천, 우리의 모든 삶의 표현들 또는 그게 느낌이든 아니면 감성적인 것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은 언어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경험은 근원적으로 언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리케르는 주장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이죠. 락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었죠.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말하자면 모든 그 무의식 안에 드러난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결국에는 언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어떤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언어화시키거나 또는 발화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언어를 전제로 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고 언어를 매개로 해서 무언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케르가 말하는 텍스트를 반드시 글로 쓰여진 어떤 형태물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누가 나를 때렸다. 그 행위? 그 행위도 하나의 텍스트인 거고 일종의 언어적인 거예요. 자, 이제 리케르의 해석학이 갖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어느 정도 드러났죠.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석학, 딜타이, 슐레르마커 그리고 하이데거랑 가담을 거치면서 텍스트의 이해, 말하자면 나와는 다른 것, 그리고 작가의 의도,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해석학의 과제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이미 가담어로부터 약간 변형이 있었죠. 의미에서 의로 우린 넘어왔고, 오히려 텍스트와 나, 독자 간의 관계 자체가 중요해졌고, 텍스트라는 사건이나 사태에 내가 참여하는 게 중요해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리케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남을 이해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게 더 문제가 된 거예요. 나는 그전에는 당연히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한 말, 남이 쓴 글을 잘 이해하고자 시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네가 문제다. 나는 나 자신을 사실 남들을 모르는 것만큼이나 더 모를 수 있다. 어쩌면은 내가 남을 이해하는 것보다 덜하게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해석학의 관건은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제 타인을 이해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초점이 리케르에게 있어서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확실히 넘어왔습니다.